예, 안녕하세요. 빌박스룸입니다. 예, 이번 강좌 시간에는 바로 클릭스네어라는 예,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클릭스네어는 말이 조금은 예, 많았던 그런 스킬인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알려드릴 립럭이라는 그런 스킬이 있는데, 뭐 립럭의 반대이다 이런 소리도 있었고, 아니다 그냥 뭐 입으로 하는 거다 막 이런 여러 소리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정확히 뭐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딱 아직 있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것 중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클릭스네어를 알려드릴게요. 클릭스네어 소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 바로 이런 느낌의 소리입니다. 그냥 4비트 스네어 대신 한다면 이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네어 대신보다 되게 하이햇 대신에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간단히 다른 비트에 한다면 뭐였지?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스킬이에요. 되게 쉬워가지고 그리고 깔끔해서 많이 쓰는, 추천하는 예, 그런 스킬입니다. 그럼 이제 하는 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하는 법은 진짜 되게 쉬워요. 처음에는 목을 살짝 조여주시는 거예요. 살짝 조여주시고 바로 쌍 기읍이나 키읍 그 두 개가 들어가는 발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끄나 크 이런 게 있죠. 목을 조여주시고 바로 끄, 크라는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끄, 크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목소리 육성을 빼주시고 목소리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가 날 거예요. 처음에 힘이 좀 약할 텐데 이제 거기서 혀에다 힘을 좀 더 주는 거죠. 원리가 그 끄크 할 때 그 튕기는 게 있죠. 튕기는 그것 때문에 나는 소리예요. 힘을 좀 더 이제 줘서 깔끔하게 딱 튕겨주면 예, 바로 이런 소리가 나죠. 그러면 클릭스네어는 바로 끝이에요. 되게 쉽죠? 예. 클릭스네어 되게 쉬워서 아마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응용이라 해야 되나, 이게 발음을 뭐 가나 카 이렇게 하면 조금씩 예,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조금은 달라지죠. 이렇게도 예,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강좌는 예,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좌 때는 바로 할로 스네어라는 예, 또 다른 스네어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이번 강좌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